주변을 둘러보면 늘 꿈을 꾸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쉽게 하는 말이 있죠. 아직 젊어서 그래. 몇 살이면 젊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20대? 30대? 당신이 40대를 앞두고 있다면 더 이상 젊지 않은 걸까요? 꿈을 꿀 수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20대, 30대라면 모두 꿈을 꾸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걸까요?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한국 대표 출전,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수석 졸업 등 화려한 스펙을 소유한 작가 박성호. 그는 엄친아의 삶을 잠시 뒤로 하고 마음의 소리를 따르기로 합니다. 1년간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죠. 하지만 결심은 비교적 쉬울지 몰라도 실행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반대는 넘기 힘든 큰 장벽이었죠. 그는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내가 아니라 내 나이의 엄마였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지금보다 젊음이 가득한 그때를 떠올려본 엄마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라면 떠날 것 같아. 잔잔한 일상을 잠시 벗어나고 싶은 욕구, 꿈을 향한 용기, 배움을 향한 의지,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젊음의 특권일까요? 그렇다면 젊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젊음을 20대로 정의하곤 합니다. 패기, 열정, 용기는 어느새 20대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죠.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속한 조직에 서서히 자신을 맞춰갑니다. 너무 적극적이려 하지 말 것, 괜히 힘들게 공부하려 하지 말 것, 적당히 묻어갈 것, 점점 젊음으로 상징되는 20대의 특징과 멀어져 갑니다. 자발적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었다면 더 의욕적이었을 텐데, 내가 젊었다면 이런 공부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젊었다면, 무난한 조직 생활에 적응한 20대인 당신, 더 이상의 젊음은 없다며 체념한 30대인 당신, 변화가 두렵기만 한 40대인 당신, 정말로 젊음은 더 이상 당신들의 것이 아닌 건가요? 젊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맞나요? 혹시 하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더 이상 젊지 않다니까, 이러면서 말이에요. 무엇인가 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다면 박성호 작가가 그의 어머니에게 했던 바로 그 질문을 해보세요. 미래의 나에게. 질문을 받는 미래의 나는 20년 후의 나입니다. 미래의 나에게 들을 것 같은 예상되는 대답이 있으신가요? 도전은 젊을 때나 가능하다는 것. 맞습니다. 미래의 내가 아쉬워할 일을 하지 않도록 해보세요. 수시로 미래의 나와 만나서 얘기해보세요. 지금 내가 20대이든 30대이든 40대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20년 후의 나에게는 언제나 지금이 제일 젊으니까요. 패기 넘치고 건강하고 용기 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